어차피 주어진 시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느니 좋다.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보자. 결과엔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. 저의 자원명입니다. At full blast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제건 이거 깔고 갑니다.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. 쉴 때 뭐 하세요? 쉴 때도 저는 전력으로 쉽니다. 저희가 당구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제가 당구를 칠 때 같이 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, 그냥 대충 치고 놀면서 치는 사람. 공부할 때도, 프로젝트 할 때도, 영화를 볼 때도,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, 뭔가를 할 때도 나는 그 하나에다가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. 왜냐하면 내가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할 때 그것만 전심전력으로 다해야, 그래야 남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껴요. 잠잘 때 제대로 자고, 먹을 때 제대로 먹고, 쉴 때 제대로 쉬고, 대신 공부할 때도 제대로 하는 거죠. 전심전력 다 하고 있는 거 맞죠? 미친 자는 성공한다. 미친 나는 뭐냐면 또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 중요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,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방법입니다.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. 그 깎아내는 것에 대한 요체는 먹는 즐거움을 깎아내는 것, 그리고 노는 즐거움을 깎아내는 것, 그 다음에 잠을 깎아내는 것,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깎아내는 것, 이게 노력이야. 이게 힘든 점. 이렇게 모든 걸 깎아내야 날카로움이라는 게 그때 생긴다. 대나무가 반듯하고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? 왜 그럴까?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고 꾸불꾸불 자라고 많이 못 자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. 대나무는 첫째 많은 가지를 뻗지 않습니다.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. 오직 보존 줄기 하나만 내가 목표를 자라게 만들겠다. 거기에 모든 에너지 쏟으니까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, 대나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좀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자라다가 매듭,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. 스스로를 그 매듭 만들고 돌아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제독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또다시 또 전진하는 겁니다. 그걸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바치면 성공하는 겁니다. 꿈을 이루어내는 거죠. 목표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에 한번 미쳐보라고요.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. 야, 저 바로 저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모하고 기록하고 실행해야 됩니다. 그런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. 운도 물론 중요하죠. 너무나 크긴 큽니다만은 우리가 운은 내 의지로 바꾸시는 게 아니잖아요. 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지요.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난 최선을 다한다. 결과 따위엔 두려워하지 않는다. 난 최선을 다해서 집중 그 자체를 즐길 거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 길이 보일 테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어차피 주어진 시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느니 좋다.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보자. 결과엔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. 뭐든지 이루고 잘 때 주변에서는 니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과 엄청 안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환경 여건들이 내가 성공하지를 못하게 만들 이유들이 너무 늘리도록 많아집니다. 남들이 못한다고 해도 넌 한다고 해야지. 믿음. 너의 포텐셜을 믿으세요. 너만 너 믿어주면 돼요. 막히면 이게 아닌 거 아닙니까? 막히면 뚫고 가야지. 고민할 시간에도 그냥 해. 정면 돌파. 그냥 달려.